악인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요, 추노, 드라마 추노의 OST였어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오늘은요, 사극 OST로만, 사극 배경음악으로만 준비하려고 했고요. 네, 했는데요. 노래 좋지 않아요? 이 노래 딱 듣자마자 무조건 이 노래는 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여러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우리가 신조어를 바꿀 거잖아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일단 준비를 해볼까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10가지의 단어, 10개 단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 정확한 뜻이 뭐죠? 아, 출처가, 네네. 아. 자, 이런 말 있어요? 뇌피셜이라는 말? 망상이라고요? 이게 망상입니다. 아, 추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인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있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떻게 바꾸지? 뇌 생각.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잘
어떻게 어떻게 써요? 세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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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보고 있어. 잘 써야 돼. 빠르게 쓸게요. 제가 너무 느리게 쓰면은 이거
어, 근데 놓칠 거야 분명히. 상황 차이. 어, 이거 아니. 이거는 너무 지표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상황. 아. 이런 느낌 있어요. 우리 느낌으로 가져요.
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재생. 힘들지 않아요? 재충전. 충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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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거짓말쟁이. 부장들아 지도하잖아요. 빠르게 써봐야지. 진짜 그러면은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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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그러면은 좀 궁금해요. 옛날에는 급하면 어떻게 썼을까? 이걸로 막, 그쵸? 급하게 막. 급하게 쓰면은 그 어떤 글씨가 안 나와요. 여러분, 느낌이 나왔어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쵸? 미안해요. 근데 참